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 본업입니다. 제 본업이고, 레플리카 유니폼을 판매를 하는 본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돼, 이 프린팅 과정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 샘플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 홈 유니폼, 이번 시즌 24, 25, 이 마킹 작업 과정들을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마킹 작업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맨 먼저 유니폼을 비닐백에서 꺼내게 되면 소매의 배지부터 먼저 작업을 합니다. 소매 배지부터. 근데 이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은 아시겠지만 소매 배지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보시는 요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 15회 우승 기념 배지고, 요게, 그 밑에 들어간 파운데이션 배지, UEFA 캠페인. 그 다음에, 반대팩 소매, 왼쪽 소매 들어가는 게 이 공식 HP 로고입니다. HP 로고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용되는 마킹들은 전부 다 오피셜 마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렉스트라 소재로 되어 있는 마킹의 정품 여부를 구분을 못하지만, 저희는 이 제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품이고 정품 세팅이 사용되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오피셜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유니폼에 비닐백에서 꺼내게 되면 유니폼이 접혀 있는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국이 이 프린팅선의 원래 기준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아디다스 삼선 로고 쪽에 맞춥니다. 근데 삼선 로고 쪽에 맞추게 되면 배지의 위치가 어깨가 이 정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약간 기우는 듯이, 그래서 이제 이 어쩌면서 보면 정면에서 보게 되면 아디다스 로고가 더 잘 보이게 되죠. 어쨌든 배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조 작업으로서 프린팅 면이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주름, 옷이 접혀 있을 때 최초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기계를 가볍게 한 10초 정도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면이 반드시 다 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림이죠, 다림. 이게 실제로도 아이러니라고 부르는 기계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배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의 3선,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이 3선의 길이가 되게 길어요. 브랜드에서 지금 제작한 게. 그래서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보통 저지에서 요 배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배지들의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챔스 배지인 경우에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8.5. 그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배지가 이렇게 놓고 보면 3c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게 지금 8.5 그 다음에 3 하기 때문에 11.5cm 정도가 필요한데, 요 배지를 놓게 되면 유니폼 소매 끝단, 요 끝단과 요 사이에 실제 길이가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냐면 12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재게 되면. 그래서 이 면이 사실 굉장히 지금 좀 타이트합니다. 이거 어센틱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챔스 배지를 아디다스 3선 위쪽에 최대한 가까이 부착을 놓게 되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배지를 여기에 있는 봉제선에 걸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요. 예. 이것보다 사이즈가 이게 지금 라지 100 사이즈 정도 되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더 작아지면 이 면적이 좁아집니다.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파운데이션 배지가 여기 봉제선 쪽으로 가게 돼요. 요 제품은 지금 딱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놓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현재 145도로 맞춰져 있고 어플리케이션 타임은 12초입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챔피언스 리그 배지가 완성이 되죠. 그럼 반대편으로 갑니다. 소매의 반대편을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스를 약 몇 초, 한 5초, 10뭐 이 정도 해서 반드시 펼칩니다. 아,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HP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공식 제품인데, 이 오피셜, 여기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오피셜 프로덕트, 네임 앤 넘버 앤 배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브리데이 인센서 제품이고요, 영국에. 다 한 단위, 이 팩은 한 팩이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낱개가 총 15개로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HP 로고는 어떻게 작업이 되느냐, 여기에 보면 뭐 네임 세터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제품을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뭐 150도, 그 다음에 압력은 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타임은 12에서 15sec, 15초, 그 다음에 그 필, 그러니까 프린팅을 떼낼 때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떼내라 하는 게 지금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P 로고 작업할 때 기준은, 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이쪽 방향에 없어서 그런데, 이 HP 로고가 있으면 이 HP 로고에서 이 H의 이 끝선이 아디다스 3선 중앙의 왼쪽 선과 날아나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배지들은 보시면 수평 방향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옷과 옷의 절개면의 라인들과 대칭이, 그러니까 평행이 되도록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디다스의 요 가운데 있는 3선 중에서 왼쪽 3선, 가운데 3선의 왼쪽 끝과 HP 로고의 요 부분, H 앞쪽 부분을 놓고 유니폼의 절개 봉제선과 일치를 시키면 HP 로고가 한 가운데 보통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12초 정도. 자, 작업이 됐고요. 이제 네임 넘버. 요 라지 사이즈에는 제가 은바페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은바페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요 면 똑같이 전체 면을 펼치는데, 요 면에 펼쳐지는 면들은 요 기계의 규격이 38cm 짜리 기계거든요. 요 기계는 지금 크리스케이 사이즈, 예전에 만들어졌던 HF450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프리미어리그 초기에 맨유, 아스날, 첼시든 뭐 EPL의 전 구단들이 사실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유로파 레저 이케먼트라고 불리는 제품이었고, 제조는 야린사에서 맡아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건데, 요 유로파 제품이 지금은 단종됐어요. 회사 자체가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나오지 않는데, 현재는 뭐 EPL이든 PSG든 뭐 대부분의 유럽의 유명 클럽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대부분이 프랑스의 세파사가 만든 이클램 버전들의 오토매틱이든 그러니까 반자동, 세미 오토매틱인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계가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컨트롤러 이쪽 부분이나 밑에 있는 스프링 같은 것들이 망가지고 해서, 물론 이제 부품의 파트 교체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기계를 벌써 한 14, 15년째 쓰고 있거든요. 문제없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제품인 경우에 38, 38이 규격이 이클램 제품, 그러니까 세파사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에도 대부분 다 똑같이 사용되는, 네. 그래서 이 38, 38이 지금 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등짝, 다시 말하면 프린팅이 들어가는 면의 등짝에 을 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이 이 기준이 있으면 기계를 옷에 집어넣어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탱탱하게 당겨서 양쪽을 펼쳐서 옷의 중앙이 어디냐 하는 센터 지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자로 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유니폼의 양쪽에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양쪽 면에서 얼만큼 남느냐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제품들은 이 뒤쪽에 넥 라벨이 기계 이 옷이 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비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평행 기준을 잡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기계를 걸고 사람의 등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프린팅 양쪽 면에 여유 면적을 확인을 하면 네임 세트를 포지셔닝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작업할 때는 목선 끝단에서부터 저희가 8cm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센터로 작업을 하면 넘버는 그 아래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업체들을 보면 여기에 양쪽에 길이가 맞는지 이렇게 재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은 사실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조건대로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우선 유니폼은 옷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옷을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 옷은 여러 가지 절개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니폼 레플리카 여기가 다 서로 다른 천드로 이어져 있어요. 덧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은 대개 옷의 그 특성상 좌우 대칭이 완벽히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두 쪽의 가운데보다 목의 한 중심의 가운데에 네임 세트의 정중앙이 가도록 세팅을 포지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칭이 잘 되는 제품들은 굳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목의 절개성의 봉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제선과 레터의 봉제선 레터의 그러니까 그 각 레터들이 지금 물론 알파벳의 경우에는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그 Z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 그 폭이 레터마다 다르거든요. I는 작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포지셔닝을 딱 하게 되면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와요. 요게 네임이 세팅이 되고 나면 이 저지를 올려서 그 다음에 번호를 요 앞쪽에 밑에다 놓는데 여기서부터 이것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가이드가 나오는 걸로 여기서 바이레미넨 같은 경우는 3cm로 하라 뭐 레알 마드리 같은 경우는 5cm로 하라 근데 이건 지금 5cm예요. 그러니까 네임은 위에서 8 그 다음에 넘버는 5cm 아래. 그리고 이걸 놓고 나서 이게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우선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 로고가 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 로고가 엠바페라고 되어 있으면 MBAPP인데 이 MBPP에 MA와 P가 중앙선이기 때문에 중앙 레터이기 때문에 그 중앙 레터에 이 레알 마드리드 엠블렘이 오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넘버도 보통의 기계의 끝단면이 이렇게 그 수평이기 때문에 그 수평과 맞출 수 있도록 번호도 아래쪽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이 부분을 자꾸 필름을 제거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가 자 그러면 이제 네임이 세팅이 됐고 5cm 아래쪽으로 넘버가 들어갑니다. 넘버가 들어가서 여기 끝단과 여기 끝단이 일치가 됐다. 그러면 혹시 모를 기계에 어떤 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그 특정 제품들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제품을 우리가 흰색인데 여기 만약에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계속 작업을 했다라든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계속 작업했다 그러면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나 바르셀로나 유니폼 같은 경우는 다이어드 저지라 그래서 염색 저지예요. 염색 저지인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염색이 녹아면서 옷 다른 쪽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스며들냐면 여기 힙플레이트 쪽으로 스며들게 돼요. 열판 쪽으로. 그러면 그게 흰색 작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옮겨 이쪽으로 색이 이염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간혹 겪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워낙 제거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뭐 세탁소 이런 데서 이제 특별한 기술들로 다 제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물질이 묻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간단하게 종이 카드 같은 걸 하나 끼워서 작업을 하면 쉽게 작업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프린팅이 완성이 돼요. 요렇게. 이제 남은 작업은 요렇게 부착을 한 데까지는 이제 이상이 없이 부착이 잘 됐죠. 사실은 이 마킹 작업에서 가장 오류나 에러가 많이 나거나 어떤 옷에 데미지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이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로고라든지 이런 프린팅 같은 것들을 지금 제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제거 과정에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린팅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성들 때문에 필름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붙질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뭐 영상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마킹을 하다가 오류가 제일 나는 부분은 사실 이 포지셔닝 부분이 아니라 네임을 어디에 뭐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은바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전체 면을 펼쳐줘요. 이렇게 그러면 은바페가 완성. 네. 요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프린팅 작업의 예입니다.